당신의 점을 기록하시고 2024년 제 37주년 광주 축산농협 자매회견 기념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제이선도 조성수입니다. 기자회견까지 왔거든요. 네, 오늘 행사 안내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님 두 분은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먼저 1부, 네, 2023년 37주년 광주축산농협 자매회견 기념식이 됐습니다. 11시 50분까지 개회인 국민들의 임직원 소개, 조합장님 인사 말씀 및 수석이사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12시까지 축산농협 환영보고 기념품 전달 및 기념 촬영을 마치고 일부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예쁜 다과를 간단하게 드시거나 가지시고 1층으로 내려가시면서 신용사업장과 마트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시고 경제사업장을 보시고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승은 이제 광주역에서 차량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번 임직원과 같이 차량 탑승해 볼까요? 네. 네. 그럼 같이 이동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10분 정도 2부 장소인 천년고찰 7장사로 이동을 하셔서 약 30분간 둘러보시고 1시부터 제 2부는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까지 식사를 마치시고 30분 티타임 마치시고 3시에 본 행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십니다. 네, 오늘 이 기념행사는 날씨가 좀 많이 덥죠. 더워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음식 준비와 최대한 시원한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소를 고민하다 보니까 광주 비행기터부스라는 점 다르게 생겨요. 따른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 37주년 광주농협 축산농협 자매회견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곧 일어나셔서 항상 국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이어서 애국가 진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음악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희광 선생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산농협 임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네, 부산농협 신철성 장의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참석해 주신 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한천 이사님 전해 주십니다. 네, 정판호 이사님 전해 주십니다. 네, 김성기 이사님 전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기 이사님 전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욱 이사님 전해 주십니다. 네, 이번 씨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문준식 이사님 전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재호 네, 안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석해 주신 우리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에서 신용사업을 맡고 계시는 유부산 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제사업을 맡고 계시는 서현준 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신 팀장을 맡고 있는 안주영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다부여러 정장 송태현입니다. 때는 고등대학 시선을 빌면 소요는 다음 한자도 많으시고 저희 집단 동력을 방문해 주신 광동역 강동구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시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단 동력과 광동역은 1987년 자매결혼으로 형제연을 맺은 지 37년이 긴 시간 동안 끈끈한 정을 이어오면서 도시농업과 농촌농업간의 도농생생 길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도움 손길을 펼쳐 챙겨주신 형제연입니다. 더욱이 농촌농협인 축산농협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주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되도록 생생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등 일일이 열리하기 어렵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광주농업과 축산농협은 자매결혼 37주년 행사를 맞이하여 가슴 벅차고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결같이 마음의 우정을 나눠오신 두 농협의 선배 농협인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존경과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광주농협과 축산농협이 지금까지 다져온 우정을 바탕으로 산업협력의 경영 안정에 도모하고 농업인의 진정한 농협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협동을 원하는 파트너로 성장하도록 하기를 믿습니다. 오늘 조농협이 자리결혼 37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한 축하 행사와 자리를 마련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시며 흥겨운 사랑이 가득한 대화 속에 더욱더 뻔뻔한 점을 나누고 오늘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평소 소망합니다. 그토록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양측 농협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농협 조합장 강동구입니다. 대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농협과 축산농협의 제30주년 자매조합 교환행사에 저를 비롯한 광주농협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축산농협 송태영 조합장님을 비롯한 축산농협 임직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환영해 주시는 안성시 지부 김영수 집장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37주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끈끈한 관계가 아니면 유지가 상당히 어렵지만 축산농협과 광주농협은 큰 집과 작은 집처럼 형제조합으로 각종 농축산물 교환 판매 및 절인 자금 지원 등이 자금 지원 등의 관계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던 교환 행사를 축산농협에서 먼저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진일보하는 두 조합과의 관계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광주농협 가족을 온 정성을 다해서 맞아주신 축산농협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전달께서 끈끈한 우리 형제 자매의 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37주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칙하네요. 갑자기 시끄러워요. 예로부터 축산이라는 동네는 안성에 있어서 그 안성 군이 활동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산면 또 양성면이 중추가 돼서 안성군의 활동을 일으켰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광주 또한 그 면적이 어마무시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성남, 광주는 물론이고 성남, 하남 하다 못해 강남의 논현동까지도 아마 광주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저희 이제 논현 논현 지점을 제가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머리말을 보니까 여기까지가 광주 땅이었다라고 그래서 머리말이 써 있더라고요. 광주가 그 면적이 얼마나 넓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8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37주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는데요. 87년이면 제가 고3 때였습니다.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이런 뜻깊은 행사에 같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딱 94년만 더 하시면 10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좋은 우애, 형제를 94년만 유지 이럴 수 있을 달래는 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그 가려운 곳이 있으면 서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먼저 주장역 이한찬 특사님의 탄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동구 보안장님은 임원입니다. 직원분들께서 축산동네에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그 농협이 그 37주년이 됐는데 참 긴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공을 잘 해왔고 또 코로나19에서 저희가 이제 매년 한 번씩 방문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3년 정도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는 좀 교류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조합이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축산농협과 광주농협이 자매농협으로 인연을 맺은 지가 37년째라고 하니 보통 인연은 안 듯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몇 년간 못 뵈서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손태영 조합장님과 임직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농협과 상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축산농협 발전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축산과 행사를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분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다음은 주장님의 편안한 보고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임직원 편안입니다. 네, 조합장님,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총
51명입니다. 기간 이제 포함해서. 그래서 임원 13분과 직원들 51명, 그래서 총 임원 63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원 및 대리원 하나입니다. 저희 조합원님이 남자분이 925명, 여자분이 603명. 그래서 월 나이 기준으로 했을 때 1528명이십니다. 그리고 준조합원이 남자분이 1048명, 여자가 1587명, 법인 15. 그래서 2650명의 준조합원이 있습니다. 대리원님 65분, 명예조합원님 44분이 계십니다. 네, 주요 사무실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실, 경제사업장, 하나로마트, 경기계센터, 주유소, 용료점, BSC, 유통시설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 실적입니다. 네, 구매사업 실적 연간 92억 4,800만 원 계획대비해서 지금 45억 8,700으로 49.6%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사업 23억 3천, 그리고 20%를 달성하고 있고요. 마트사업 네, 182억이 목표인데요. 거의 68억 9,700, 그래서 37.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자산 1억 4,200 목표에 1억 4,800으로 86.3%를 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생물자산은 뭘까요? 저희 육묘장 사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5억 9,400에 1억 9,600으로 33%, 그래서 경제사업 총 손해를 395억 5,600에게 141억 6,100만으로 35.8%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금 현황입니다. 예수금 잔액이 저희가 2,000억 33억 2,500으로 97.2%, 그 다음에 평장이 1,970억 8,200으로 94.5%. 그래서 예수금 달성탑 2,000억 달성탑을 오늘 수상했습니다. 오늘 저희 시집단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예출금입니다. 잔액이 1854억으로 96.1%, 평장이 1882억으로 97.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료는 22억 9300으로 46.1%, 단기순이익은 15억 8300으로 164%를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도별까지 잘 달성할 수 있을까요? 주셨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럼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농협은 지금 예수금 잔액이 1조 2천억인가요? 1조 2천억. 저희 한 5배 이상 집사농협 비교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업은 저희가 그래도 좀 잘하지 않나요? 23억 정도 되는데 어떤가요? 광주농협 저희 주사장님이 조금만 더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단기 손익은 광주농협은 한 50억씩 되는 거죠. 연간. 네. 저희 10억대 지금 손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사장님 비교해보면 약 5배 이상은 광주농협이 실적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간단하게 주사장님 현황 소개를 마쳤고요.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하면, 사업장 눌러보실 때 왼쪽에 신사업장 이렇게 위치 내려가시면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로마트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시고 그리고 경제사업장 바깥에 나가셔서 그 저기 영등자재 백화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한 바퀴 돌려보시고 가시는 걸로 오늘 행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왔고요. 네, 다음은 뭐예요? 전송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옆에 있는 거는 저희 직선농협 대표 브랜드 백진주쌀 네, 4kg가 되겠습니다. 네, 어디 신청하고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강거부 조합장님께서 저희 직선농협 홍태용 조합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치가 너무 짧아요. 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상 기념식은 행사는 마무리하고요. 끝.
끝으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임직원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는 아니고 지역 농협 모든 사람들.